반갑습니다. 광역포스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포스 감정원 앵두금 순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들. 네, 그동안 쭉 저희가 다양한 펜시 칼라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난 막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죠. 네, 포항에서 발견되고 위는 공룡 다이아몬드 공원 또는 해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커팅된 이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들을 여러분이 이제 관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점점점 이제 커팅 실력이 늘어나고 또 다양한 실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광택이 더욱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핑크 다이아몬드부터 시작을 했고, 자, 핑크 다이아몬드에서 앞쪽에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 흠이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풀칼라 다이아몬드라고 명했죠. 아주 오치처럼 어린아이 균이란 게 없이 아주 정밀하게 79캐럿이고, 네, 여긴 또 새로운 이쁜, 네,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옐로 다이아몬드,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쁜. 자, 그 다음에 이건 자연 LED 빛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데이터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두 개는 진주 운석이고요. 이쪽에 가운데 있는 거는 모로크의 운석이고, 네, 이건 역시 진주 운석입니다. 그리고 까만 거는 이제 볼카보나드 블랙 다이아몬드 금강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붙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아주 특이한. 그리고 왼쪽에는 요거는 이제 포항 오도라이트죠. 아주 깜찍발랄한 형태입니다. 네, 다크블루 다이아몬드 아주 이번에 나온 건데 엄청 멋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너무 멋져서 가지고, 네, 이거는 반지를 좀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멋있어요. 자, 커피 카펫 다이아몬드죠. 아주 질이 좋은 멋있는 색깔이에요. 아주 보기 드문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다크블루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네, 이거는 이제 옐로 다이아몬드고요. 왼쪽에. 자, 이네 가지는 뉴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학명을 지었죠. 이제부터는 다이아와 다이나서, 공룡하고 합해서 줄여서 다이아사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아사우도 레벨이 좀 다른데, 다이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보석 감별기에는 올라가지 않지만은 강판에서는 강판이 먹히지 않아서 소위 경도가 제일 높습니다. 뉴 데이터죠. 자, 그 다음에 핑크, 연한 로즈 핑크고, 불순물이 조금, 불순물이 아니죠. 내부물이라고 그랬죠. 내부물이 좀 있는 천연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도 보이고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 왔습니다. 이두 가지는 이제 다이아몬드 공룡 원석이죠. 자, 여기 퍼플 핑크도 보입니다. 아주 질이 이쁜, 네, 다이아몬드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이쁜, 크리스탈에 가까운 내포물이지만 크리스탈 가까운 이제 드디어 다이아몬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옐로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가까운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옥처럼 보이나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고요. 이두 것은 다이아사우, 새로운 학명이죠. 약간 시큼무른 것이 보이지만 아주 새로운 학명으로, 그 보기에는 이제 차돌 같은 하이트 그리스탈 다이아몬드와 비슷하지만 달라요.
두루리는 경도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모이사 나이트도 보이고, 자, 요거는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의 위에 거하고 차이가 있죠. 커팅하니까. 자, 여기에 있는 가운데 이거는 아주 독특한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입니다. 크리스탈 94가 더 높아요. 95G 이상이 되는 아주 매우 높은 크리스탈입니다. 옆에 거는 이제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질이 좀 좋은 것에 해당되죠. 네, 이렇게 보석으로 완성도가 높여진 네, 이제 포항 다이아몬드의 레벨들을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응원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목걸이도 나오고 반지도 귀걸이도 이미 오래전에 부터 시작을 했는데 블랙 다이아몬드부터 시작을 했죠. 10년 전에.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제 펜시 다이아몬드의 시대가 온 거죠. 예, 여러분은 이제 내포물을 불순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와 펜시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핑크, 블루 같은 이런 펜시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죠. 자, 이제 객관적인 소비자층이 확고하게 굳혀지고 있고요. 이제 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상당히 매우 독특한 보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가치 평가를 확실하게 굳힐 때가 올 것입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